네, 영원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교수님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토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였다고 하는데 평가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후회했습니까? 박했습니까? 일단 박했죠. 박했고 아, 예. 그 이제 보수 경제학자, 뭐 진보 경제학자 가리지 않고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기류가 좀 있는 것이고요. 뭐 양쪽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컨대 뭐 이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원래는 괜찮은 건데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보여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한다면서 사실은 어떤 소득 격차에 집중을 해왔고 왔는데 사실은 자산 격차가 훨씬 더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세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걸 회복하지 못할 타격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소득 주도 성장론의 그 설계자를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함께했었다면서요. 자, 그래서 한번 소주성 이야기로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수님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날 그 홍장표 교수님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섭섭하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무 박하다고 평가가? 뭐 니네가 이제 진보 경제학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보수지나 보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갖고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예.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연구진이 이제 봤을 때는 한번 소주성을 한번 세게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네. 저희 판단에는 이게 이제 정책 자체는 괜찮은데 예. 이게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런 담론에 너무 집착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2년 대선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간발의 차를 줬죠. 예, 그래서 예. 캠프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성장론이 없어서 진 거 아니냐.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우리 성장론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ILO라고 이제 국제기구가 내세운 이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노동기구. 그래서 예. 그 인구주도 성장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뿐만 아니고 영세 자영업자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임금을 소득으로 바꾸고 그 성장 담론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주성 정책 자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게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예컨대 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그 자체 하나하나는 되게 좋은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요거를 이제 성장 정책으로 성장 담론으로 이끌어 가니까 인과관계가 사실은 요런 정책을 많이 하면은 성장이 되느냐는 인과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네. 성장 정책으로 인식을 하니까 네. 이거를 많이 하면은 성장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사실 네.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성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 이거는 약간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유나 큰 걸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 막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알바라든지 노동자와 사실은 자영업자, 사장님 간의 일종은 어떤 뭐냐면 그 긴장관계 내지 공방이 있었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 원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부에 돈을 집어넣고 네. 납세 형태로 집을 집어넣고 그거를 정부가 재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은 정부 중간에 끼지 않고 네. 민간에서 민간을 보조해 주는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가
20에서 25%까지 가거든요. 근데 보통 선진국은 이게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자가 영세한 그 비숙련 노동자에게 임금 보조를 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네. 상당히 큰 부담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 내수 진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그 한다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올해 성장하는 대부분의 동력도 사실 내수에서 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해외 부분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수출이죠. 해외 부분이 개선되면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전략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담론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득 주도 성장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데 네. 사실은 소주성이라는 정책이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상당수 후퇴했거나 폐기됐거나 이제 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소주성을 밀어붙였는데 2018년도 초에 나온 그 어떤 이제 뭐 경제 운영과 관련된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한 소주성이 굉장히 많아요. 소주성 정책들이 한 8대 2 정도. 예. 혁신 성장과 비교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벌써 2018년도 여름이 되면은 그게 한 분량이 줄어들고 한 4대 6 정도로 역전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공식적인 정부 문건에서 예. 소주성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이게 솔리드의 이별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예.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소주성이 그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는데 또 이거를 가지고 끌고 가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거시기한. 예. 그래서 이별의 끝입니까? 이별의 끝을 자꾸 못 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주성 문제였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최저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경제학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예. 경제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게 많이 팔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싸게 많이 살 수가 없고 비싸게 많이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게 살려고 하면 파는 사람이 없고 비싸게 팔려고 하면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예요. 노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동시장이라는 게 이제 임금이 가격인데 높은 임금에 노동을 많이 팔겠다. 이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목도를 해왔지만은 캐시어가 많이 없어졌어요. 없고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이게 기본인데 보통은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은 우리 경제라는 게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전가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내의 부담을 남에게 전가한다. 예컨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값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생산에 참여하는 중간재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가를 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임금이 올라봤자 또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해가는 충격을 완화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고용으로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자영업자들이 극심 반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 푼 적 있지 않습니까? 올려주는 만큼 정부가 보조해 준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이제 곡소리가 나죠. 곡소리가 나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소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절반 정도를 재정으로 고용주에게 지원해주겠다.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아이디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돈을 이렇게 재정으로 쓸 거라고 결단을 할 수 있었다면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있었냐. 그럼
달아리 그 재원으로 다르게 접근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마음이 있었다면은 최저임금을 좀 적당히 올리고 그런데 100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70 정도만 올리고 30은 재정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100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그 정책 믹스를 갖췄어야 되는 건데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가 확 줄어드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또 있는데 있죠, 근로장려금을 있죠. 또 우리가 보통은 한 1조 원대로 지출을 하는데 이걸 4조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 쓰면서 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쓰게 되니까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노동 시장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정책의 결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결과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던데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일자리를 나눠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후자 쪽에 방점이 가거든요. 근데 정부는 또 지금 경제 성장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최저임금을 보면은. 노동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의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노동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4% 성장했다면서 4% 성장할 거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면은 우리 임금도 올려야지 사실은. 그래서 양쪽으로 압박이 지금 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쉽게 논의가 그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